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놀이 카드 자동 재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놀이 카드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놀이 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복권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할수 있을까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부분입니다. 문화 부분에서는 도서, 음반, 또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에서 보면 온라인 서점 또는 만화 콘텐츠 사이트, 전자책 구독 사이트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반을 보면 음원 콘텐츠 사이트, 또 악기 소매점, 악기 부속품 등에서 결제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영화는 다 아시겠고, 또 TV, 케이블 TV, 위성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공연, 또 공연 축제 가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회도 가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특이한 거는 공예품점, 또 화방문고 표구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관, 온라인 사진 인화 업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문화체험이 있어요. 각종 문화센터, 또 공방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또 문화재체험, 특히 한복점, 한복대여점. 괜찮죠? 방탈출체험, 온라인 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 사이트 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체험이 있는데 이 직업체험은 유청소년의 하나입니다. 유청소년. 다음 사용처는 알아보겠습니다. 관광 부분입니다. 먼저 교통수단입니다. 철도, KTX, SRT, 무궁화호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 리무진, 또 비행기, 국내선 사용 가능하십니다. 렌터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행사, 국내 여행사 사용하실 수 있고 각종 관광 명소지가 있어요. 뭐 국립공원 사적지, 뭐 영화 촬영장 등등, 모노레일, 케이블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좋아하시는 거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에서도 사용하십니다. 또 동물원, 식물원 등등 동물, 식물 주제 관광지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온천법 허가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 체험 관광 많이 가시지요? 지역 문화 축제, 지역 문화 체험 뭐 등등 또 짚라인,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지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 테마파크, 민속촌 등등. 숙박 업소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 부분입니다. 스포츠 관람, 4대 프로 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또는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용품, 특히 요새 많이 타는 공유자전거, 전동 킥보드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각종 여러분들 요새 많이 하시는 필라테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태권도, 합기도, 스키, 또 스크린 체육시설.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자동 재충전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2021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신 분의 하나입니다. 나 카드는 발급을 받았는데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되십니다. 두 번째, 2022년에도
카드 발급 작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유지 중, 유지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이 카드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또 자동 재충전 기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2022년에는 1월 17일, 1월 17일 언제?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 5일 동안 충전을 하게 됩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자동 재충전이 됐다.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카드를 발급하셨을 때 입력해둔 전화번호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단, 번호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바꿨어. 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이게 카드 발급 전인지 이후인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가까운 사시는 곳, 거주지,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셔서 내가 카드 발급 이후에 전화번호가 혹시 바뀌셨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즉시 전화번호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뀐 전화번호로 문자 알림이 가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냐? 작년에도 10만 원, 2022년에도 10만 원입니다. 개인당 10만 원인데 가족끼리 가족당 이거를 개개인별로 받으실 수 있는데 어떤 가족은 네 식구인데 네 식구가 다 해당자가 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합산을 하여서 카드 하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합산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이용 기간이 있어요. 카드 이용 기간은 언제냐면 2022년 2월 3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토요일까지 1년이 안 되죠. 한 달이 빠진 11개월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환수가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재발급 신청도 이 기간에 하나입니다. 재발급 신청도 카드 이용 기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카드를 새로 발급을 받고 싶거나 또는 분실하셨을 때 2월 3일 이후에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재충전 확인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가 안 왔을 경우에 첫째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누리집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신 후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ARS 고객센터 전화번호 하셔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하셔서 자동 재충전 여부를 여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